안녕하십니까. 대백의 TV 대백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서 농장에 왔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염소는 지금 새끼를 한 4배에서 5배 정도 뺀 염소들입니다. 지금 농장이 지금 한쪽으로 옮겨놨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머리가 큽니다. 지금 뭐 완전 뭐 머리도 크고 뿔도 크고 덩치도 크고 지금 또 임신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녀석들이, 저는 이 녀석 두 마리로 염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순놈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만은 이제 사람을 들이받아 가지고 하도 이제 사료를 들고 가면 사료통을 들이받고 막 어머니를 들이받고 해서 이제 그 녀석은 이제 바로 보내버리고 이제 요 두 마리만 키웠는데 뭐 느긋합니다. 얘들은 완전 뭐 지금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래돼가지고 관절염이 왔는지 영영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실질적인 우리 염소 농장에 지금 암놈 넘버원입니다. 암놈 넘버원. 여유롭죠? 뭔가. 얘들은 좀 개량된 지 조금 된 애들입니다. 예전 개량종이라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뭐 개량종 하면 개량종이라 하는 게 뭐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다른 종이랑 조금 큰 종이랑 교배를 시켜서, 예, 그게 이제 개량종이죠. 우리가 염소나 닭이나 다 똑같습니다. 개량을 하는 거는 뭐 만약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보호종이랑 개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은 보호종은 아니고 사냥하고 좀 개량을 한 것 같아요. 좀 생긴 게. 보호종은 기가 좀 저렇게 많이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얘들은 기가 조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치는 어느 정도 나옵니다. 뭐 몸무게는 안 달아봤지만은 못해도 한 50kg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세가 좀 무게 많이 나가는 개량종을 많이 키웁니다. 이제 저도 이제 농장이 조금 협소해서 조금 이제 좀 큰 데를 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우리 보호종하고 흑염소하고 개량한 거 그 종을 좀 넣어볼까 합니다. 진짜 근데 얘들은 좀 순합니다. 이래 뭐 염소가 순한 염소는 거진 없는데 얘들은 좀 키우기도 좋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보시면 그 우리 주말 농장은 하나, 그 다음에 뭐 기어이 농을 하나, 기촌을 하나, 어디에 이제 사시면은 염소는 이제 저는 무조건 키워도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육 난이도가 많이 키우면 어려운 종은 아닙니다. 이제 많이 키우면은 조금 어렵겠죠. 이제 이게 200두수, 300두수 넘어가면 어렵습니다. 이제 전염병도 있고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모든 게 이제 본업이 되고 일이 되기 시작하면 어려운 법입니다. 그런데 뭐 10마리 안쪽, 20마리 안쪽으로 키우면 뭐 무난하게 그냥 뭐 저녁에 한 번씩 보고 뭐 사료 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키우긴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도 강아지도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많이 한데 얘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산책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방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료도 이제 매일 줘야 되고 물도 매일 줘야 되고 원래 건강 체크를 매일매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요즘 애들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버텨줍니다. 아직 저희 집에는 뭐 폐사를 한 염소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뭐 이제 모르죠. 제가 조금 염소를 조금 이제 두수를 좀 늘려서 키울까 하거든요. 하여튼 쏠쏠합니다. 이 염소 자체가 이제 새끼 가격도 어느 정도 많이 높아져 있고 지금 어미 가격도 보면 뭐 키로당 보통 이제
이제 잠이 오나? 캐러당 보통 15,000원에서 비싼 거는 뭐 18,000원, 19,000원까지 하더라고요. 중탕집에서도 지금 뭐 서로 가득 가려고 지금 매일 전화가 옵니다. 이제 염소 낼거 없는지 전화가 오긴 오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올리시니까 또 댓글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염소도 요즘에는 좀 귀하긴 귀해졌어요, 솔직히. 이제 뭐 그게 개를 못 먹는 시점이랑 염소가 또그 우리 염소 엑기스가 예전에 코로나에 좋다는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염소가 솔직히 겨울에 우리 또 부인들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으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지금 뭐 번쯤 잠이 오는 건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도 다 빠지고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지금 지만 하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본업은 따로 있지만 이제 염소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염소를 출하를 하게 되면 이게 진짜 그런데 조금 좀 쏠쏠합니다. 그지 뭐차한대 가격, 중형차 한대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중형차 요즘 비싸서 아 중형차 한 대는 좀 오바고요. 마티즈란다. 그 경차 한대 가격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부지런한다면 사료값은 얼마든지 아낄 수가 있으니까 예, 꼭 한번 키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염소를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실행해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이상 대배기TV 대배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